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전에 제가 39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37도선으로 분단이 된 것도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이 다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37도선으로 분단이 된다면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볼게요. 우선 37도선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도선은 바로 여기 평택에서 울진까지입니다. 거의 수도권 모든 부분에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역사가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볼게요. 일단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수도입니다. 명실상부 한반도의 수도와 중심지라고 하면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울이 북한에게 넘어가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도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아마도 부산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린 지역이어서 부산이 상당히 많이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텐데요. 영남권에 미친듯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수도권 과밀집 현상보다 더 심한 과밀집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상당히 산이 많은 곳이라서 훗날 부동산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구는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서울을 잃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을 하나 뺏긴 것 자체로 정통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서울로 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북한 헌법에 서울이 수도이다 라고 적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가지는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체제 싸움에서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한국이 북한을 완전히 넘은 시기가 1980년대는 가야지 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영토가 줄어들고 또 전략적 주요 도시인 서울, 수원, 인천, 강릉을 모두 빼앗겨버리니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제 싸움에서 지는 이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영토를 너무 많이 뺏겨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37도선으로 해도 민간인 통제 구역 있어야 하니까 천안, 영주, 울진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개발이 안 될 가능성도 크죠. 마치 현재 우리나라 휴전선 근처에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경상도 산업단지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즉 한국이 경제 성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뺏긴 게 매우 크죠. 아마 경제 성장을 잘한다 해도 현재 시점에서 1980년대 한국 수준밖에 못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면 더 극단화가 됩니다. 서울을 뺏기다 보니 서울 수복이라던가 북진통일과 같은 주장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지를 할 것이 분명하니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꽤나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복하려면 우리가 장기 집권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어쩌면 대만의 장제스 정부와 비슷하게 꽤 오랜 기간 계엄령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 참패의 원인을 내부로 돌릴 수도 있어서 야당 정치인들을 억압하고 군내 숙군 사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는 것이죠. 한국은 실제 역사보다도 강경한 반공 노선을 타는 국가가 될 것이고요. 국방비에도 어마무시한 투자를 할 듯합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영토를 뺏기게 되면요 반공 정서가 심해지는데요. 박정희는 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보니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못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전무하죠. 아마 숙군 사업 때 축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없다 보니까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37도선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면 울릉도와 독도도 북한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백산의 전략적 중요도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파주, 철원, 서해 5도와 비슷하게 큰 군사적 전략 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만 넘으면 바로 한국이어가지고 이곳에서 북한의 무장 도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제 경쟁에서는 북한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모든 면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인적 자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삽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강박에 의해서 삽질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삽질을 적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김일성 했던 실수를 한국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수사업을 어마무시하게 키운다거나 쓸데없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필요없는 인프라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장면 총리라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경제개발을 하려면 강원도에 석탄이 필요한데 강원도를 잃었으니 첫 단추부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최대한 서방과 접촉을 하려고 할 텐데요. 한일협정을 보다 빠르게 맺고 서방으로부터 무수한 원조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호남 평야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금씩 경제 개발을 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행복회로 돌려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분명 정책 실수에서 경제적으로 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이 죄다 경기도 강원도에 있었는데 어떡해요. 힘들지. 거기다가 그걸 이끌 리더도 없고. 네. 어쩌면 지금 상황으로 휴전을 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